네, 안녕하세요. 사탱입니다. 오늘의 벨카드트는 신규 튜너 업데이트로 추가된 두부차를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았어. 인진의 남부산 드레스. 이놈들, 여기 보시면 분홍색 차가 있죠. 계란 퓨터 GTX. 이동수단 제형 같은 경우는 평범하고요. 구입 클릭. 이놈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란 퓨터 GTX. 먼저 전면부로 보시면 꽤나 올드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모 모양으로 선이 그어져 있죠. 이것이 바로 팝업 라이트거든요. 밤이 되면은 이 친구가 눈을 뜨고 거기서 라이트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각진 쿠페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 유리창이 꽤나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뒷좌석도 사람을 태울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어서 밑에는 검정색, 위에는 흰색 포인트가 있죠. 캐런 뷰터. 그리고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넓적하고 많이 달려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그렇지. 이번에는 내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핸들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왼쪽에 있네요. 보시면은 레이싱용 휠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 쪽 대시보드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송풍과 원형 타입, 여기는 네모 모양. 그리고 센터 패션은 심플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락스타님. 어? 아니 이 퀄리티. 이번에는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스타트. 배기음 같은 경우는 쏘쏘. 그냥 괜찮아요. 나가볼게요. 근데 생각보다 차량 크기가 되게 작아요. 사이즈가 컴팩트한 게 레이스하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팝업 라이트 보여드릴게요. 눈 뜨고 눈에 힘줘. 눈 감아. 그렇지. 뭐였지? 이것이 바로 도요타 86의 엔진 하이어반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트렁크 같은 경우는 유리창까지 통째로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구동 방식 볼게요. 보시면은 후륜 구동. 오케이. 이번에는 직진 성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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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30마일 돌파, 40마일 돌파, 5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초반 발차량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70마일 돌파. 그리고 80마일 가야죠. 80마일 돌파. 오케이. 근데 뭐 속도가 특별히 그렇게 더 이상 오르진 않네요.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진짜 운전 잘 하셔야 돼요. 핸들링 스타트, 드리프트. 나이스. 지금 전혀 개조가 되지 않았지만 드리프트 잘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드리프트 하면서 핸들링. 나이스 샷. 잘 들어왔죠? 오케이. 와, 그 타에서 이런 운전이 가능하다지만.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프로, 브레이크 프로, 다음에 세시. 먼저 인터쿨러 한번 볼게요. 밑에 뭔가 달리죠? 맨 밑에 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문 바꿀 수가 있죠. 1차 윈드 디플렉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안개등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랠리카를 만들 수도 있네요. 노란색 안개등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롤케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롤케이지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엔진 블록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캠 커버 같은 경우도 바꿀 수가 있는데 레드 노출형 버니어 플리스 달아줄게요. 이번에는 스트럭 브레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성능에 영향 없을 거예요. 맨 밑에 거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어 필터 볼게요. 얘도 솔직히 필요 없긴 한데 개별 콤 필터 달아줄게요. 엔진 프로. 이번에는 머플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머플러도 뭐 종류가 꽤나 많은데요. 방금 뭐지? 이건 뭐야? 아이 잠깐만, 하트? 빅보어 머플러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팬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는 헤드라이트. 아, 헤드라이트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윙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건드리지 않을게요. 이번에는 후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후드 같은 경우는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한 16가지 정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야 이거, 투명 후드가 있어요. 일단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경적은 루프에서 아무거나. 그 다음에 인테리어,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시트를 보겠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핸들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조명, 화이트 조명 장착 완료.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그 다음에는 상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방금 지나갔죠. 그래, 딜리버리 보이 달아줄게요.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2차 색상은 블랙. 다음에 트림 색상 건드리지 않을게요. 액센트 색상은 프로스트 화이트. 다음에는 지붕을 보겠습니다. 개조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그 다음에 사이드 패널 같은 경우는 1차 범퍼 스트립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스커트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다음에는 스포일러를 볼게요. 스포일러는 근데 안 달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보기만 할게요. 13, 14, 15, 16. 오케이. 그 다음에 차광띠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꾸겠습니다. 타이어 향상 로그립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연기는 흰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그 다음에 윈도우 스포일러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범퍼. 앞범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쁜 게 진짜 많은데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뒷범퍼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출발하트. 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리프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드리프트 스타트. 드리프트 나이스 샷. 와, 진짜 드리프트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준비하시고 드리프트 스타트. 드리프트 스타트. 오우, 와 진짜 잘 들어간다 이거. 타이어는 방탄 타이어로 바꿀게요. 여러분들, 제가 방탄 타이어로 한번 드리프트 해볼게요. 드리프트 스타트. 드리프트 스타트. 오케이. 여러분들, 방탄 타이어가 없어도 드리프트는 됩니다. 드리프트 나이스 샷. 잘 들어오고 있죠. 이 선 따라서 드리프트 한번 쭉쭉쭉쭉 쭉쭉쭉쭉 선 밖으로 나가면 지는 거예요. 아이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직진 성능 볼게요. 스타트 출발 스타트. 40마일 돌파, 5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80마일 돌파, 90마일 돌파. 나이스 샷. 여러분들, 레이스 맵에서 한번 달려봅시다.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드리프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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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아우 아우 드리프트 잘못 들어왔어요. 오케이 이쪽으로 스타트. 근데 제가 왜 2등이죠? 사람들 아직 출발 못하고 있나요?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지금 빗길이니까 진짜 조심해서 가세요. 아이 조심해서 가세요. 안그러면 안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아나아나 와우 와우 펌퍼카 드리프트 잘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아랍 드리프트 드리프트 나이샷 나이샷 옆으로 달리기 스킬 나이샷 방금 잘 들어왔죠? 1등은 기랄님. 오케이 여러분들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 보겠습니다. 제가 산을 한번 내려볼게요. 출발 하트. 아나 정말 이게 산 위에서 그립을 잡지를 못해요. 그냥 계속 미끄러집니다. 이쪽으로 스타트 스타트. 오케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등반 성공. 그렇지. 하지만 차가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산을 안 타는 게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부 차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드리프트나 코너링이 많은 곳에서는 재밌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커튼.